거는 식당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초성 퀴즈로 드릴게요. 키가 아니야, 키가. 키는 지금 그대로 멈춰도 평생 살아요. 근데 이게 자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돼. 자존감. 예. 무서운 거예요. 자존감. ADHD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의 폭락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ADHD예요. 아시다시피 여름에 이렇게 물구덩이 있으면 3학년 애들은 직진입니다. 근데 4학년 때쯤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기는데 이분께서는 여전히 직진하셔요. 그러면 애들이 얘한테 쟤는 왜 이렇게 나대? 이러면서 거리감을 줘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서서히 떠나면서 얘가 뭐가 무너져?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ADHD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국의 교사들에게 애가 ADHD인 경우에 친구들의 지지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담임의 지지는 물론이지만 담임이 지지를 해도 애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 친구들이 인정 안 해주면 애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해도 아무리 우울해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남아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때 수업을 저격했던 그 아이, 고2 때 그 아이가 왜 버틸 수 있었냐. 자신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걔는. 그래서 걔는 그 지랄은 할 만정 그 어려움을 버텼던 거죠. 그래서 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공부는 나중이야. 공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줘. 이 확신이 있으면 어디 가서 좌절하더라도 다시 돌아서 다시 그 디딤돌이 생기는데 이 자존감이 없으면 폭삭 따라앉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치장할, 외모에 치장할 때 너는 메이크업에 취미가 있나 보다. 저는 우리 딸내미가 바로 꾸미는 게 얼굴 꾸미는 게 아니라 뭐 만들고 꾸미고 맨날 사는 거에 미치듯이 사는 거야. 돈만 있으면 큰 문점 가서 캐릭터를 다 사오네. 아휴, 이런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을 쓰니까 처음에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중독이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근데 어른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발상을 바꾼 거야. 얘는 뭐 만들기를 좋아하고 제품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여기서 아 제품 디자이너는 어떨까? 역발상을 하는 꾸미기 좋대.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어때?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제품 디자이너가 아니라 지금 뭐 되겠나? 딸내미가 상담한다. 전혀 관계없어. 근데 왜? 부모로부터 공감받았잖아. 자기가 얘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 생일 때 디지털 카메라 디카를 그 당시 디카가 좀 귀할 때거든요. 어른도 디카를 사달라는 거야. 드디어 사재기 공주병이 또 도전군. 근데 거기서 아차 그게 아니지. 역으로 가자. 그 당시에 50만원 정도 되는 DSLR 카메라를 사줬어요. 너는 이 다음에 제품 디자이너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이거 이 정도는 가지고 놀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래야 된다. 근데 지금 이번에 엄마랑 저 둘이서 이제 12박 13일 해외 여행 다녀왔거든요. 엄마의 보디가 들어간 거지. 사진을 찍었는데 예술이야. 허투자가 없어. 그리고 애가 행복해 늘. 우리가 사춘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행복입니다. 우리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비급 웃어.
행복함. 그치, 그런 재산이죠. 또 하나는, 그, 이 꾸미고 이런 거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그 휴대폰에 든 뭔가 몰입할 때 게임에 중독된다 이러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는 이쪽 뭐가 결여됐을 때다? 자존감이 결여됐죠. 예. 히터 좀 꺼주실래요? 저 뒤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우리 바로 저, 예. 지나치게 외모에 몰입할 때는 얘가 어디서 상처받은 게 있지 않나 자존감이 상처받았을 때 의존하는 거거든요. 술, 담배에 의존하죠. 마약에 의존하죠. 이게 다 의존이야. 왜? 자존감이 차있지 않을 때 허전해서 뭔가 찾을 수도 있다. 이걸 벌써 이거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벌써 7분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 못한 드리는 이야기 궁금하시면 뭐 용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 전화번호 또 저한테 하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십사 했던 거예요. 네. 다음, 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저도 대리 중 딸과 초5 아들 키우고 있고요. 저는 중학교 요즘에 그 전부터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부모님 때와 다르죠, 일반이.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예비 중인데도 특별히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오케이. 네. 아, 그거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네. 저도 예비초등학교랑, 아니, 예비초등학교 여자의 엄마고요. 네. 예비초등학교 남자의 엄마예요. 네. 예. 예비초등. 예. 초일. 네. 이제 얘가 이제 여자아이고 또 중학교를 가고 처음 아이다 보니까 여기 교육 있다고 해서 일단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목차를 보니까 낯선 행동이고 취약 자녀의 지도고 버릇다리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서 제가 다르게 좀 생각했거든요. 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사춘기 접어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또 선생님과 어떤 친구들과 아니면 성인의 관계성 그리고 또 사춘기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네. 부분도 좀 알고 싶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피크다. 아, 그때 저도 그때가 제일 힘들어서 작은 놈이 중3 때까지는 그냥 돋닦는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작은 애 중3 때까지 그게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시기다. 저도 큰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되게 설레이거든요. 저도 중학생이 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입학하고 부모님이 뭐 저한테 신경 써주실 여력도 없었고 그냥 알아서 졸업하고 알아서 입학하고 장녀 몇 시? 남매가? 저는 이제 제가 장녀고 남동생 두 명이고 네. 저희 아이들은 딸 둘이고요. 네. 저는 첫째고 큰아이도 첫째인데 제가 큰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잣대라는 걸 많이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작은 아이한테는 괜찮아 하고 아이의 거한테 큰 아이한테는 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요만큼밖에 안 되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자라면서도 저도 가봤던 거라서 너무 싫었던 건데 네.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좀 사랑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많이 들으면 혼자서 뭐 하면 좋긴 하지만 들으면 두 시간 동안 이제 다른 분이 평생 살아온 지혜를 제가 또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아이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그 환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네. 싶어서 왔어요. 아, 네.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 저도 형제 간에 두 아이가 있는데 비교는 독약이다. 인정은 인정, 인정은 보약이고 비교는 보약이다. 형제 간에 형두 남매 간에도 절대 비교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뭐냐면 비교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큰 아이를 칭찬할 때 작은 애 있는데 칭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애 칭찬할 때 서로 두 아이가 그 고유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뭘 하지 마시고 칭찬의 기준도 그 아이의 현재, 작은 애의 기준도 칭찬의 기준도 그 아이의 현재에 두는 거야. 근데 보통 큰 아이가 좀 우월하 이제 좀 뭐 엄마 마음에 드는 경우 작은 애를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점점 더 위축돼요.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둔다? 아이의 현재에 둔 거야. 현재. 그 말을 좀 이따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네. 딸내미가 ADHD 치료받고 있거든요. 몇 살?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여자애들은 ADHD가 좀 듣는데 아버님 찾아왔어요. 이게 커밍아웃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뭐 중학교 들어가면 네. 또 애 문제도 있으니까 또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 좀 알려봐. 아버님 좀 엄격하시지? 애한테. 혼날 때는 엄하게 하고요. 평상시에는 좀 다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가 거부하더라고요. 혼내는 법? 이거는 이래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네가 할 거면 즐겨라.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걔가 무슨 즐길 나이가 됐어야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좀 많지. 아버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게 이러면 성공하는 거야. 저 ADHD 애들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노하우가 필요한 게 다섯 앵겨 담임한테 감추지 마시고 저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랭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가서 커밍아웃 하셔요. 그동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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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면 담임은 애의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해? 이해하려는 쪽으로 자꾸 접근할 것이고 교과 담임들한테 우리 학교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럼 메신저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혹시라도 선생님한테 대든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세요라고 담임들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커밍아웃. 그 담임은 ADHD 부모는 담임하고 친구 돼야 돼요. 전 지금도 친구로 지내요. ADHD 부모님들하고 친구가 돼야만 거기 담임하고 아이의 천재를 칭찬해 인정의 기준으로 둬야 돼. 한 반에 몇십 명 되죠. 그럼 담임이 ADHD 애들은 제일 눈이 안 그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애들은 칭찬 인정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어제보다 나아진 이 아이의 모습, 이 아이의 모습 이렇게 근데 담임이 그걸 개 무시해 버린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니까. 그 이외에 다른 아이의 어떤 뭐 허상에다 두니까 칭찬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 덕후를 둔 6학년, 아니 요번에 예비 중학을 둔 여자아이 엄마고요. 애니? 네, 일본 애니 덕후예요. 아 좋아해요. 그리기도 좋아해요. 그리기도 하고 물품도 가고 석콘도 매번 가요. 몇 학년? 5학년 때부터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어떡하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없어. 그래서 학원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즐기는 걸로만 놔두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얘기는 하라고 했는데 잘하셨어. 저는 여기 오게 된 동기는 문자가 여기 제가 교육을 자주 하는 문자를 봤는데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른 가서 들으라고. 딸이 축하해서 왔어. 멋있다. 잘 지내고는 있는데 네. 자기가 중학교 가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엄마가 듣고 와서 전달 좀 해주라고 떠밀려서 왔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늦잠 자서 안 왔어요. 네, 아, 네. 지금 네. 그 애니 덕후라. 저한테 애니 덕후가 있어가지고 제자 중에 만화만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가 꼴찌로 졸업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애들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구간 계중은 있고 체육중학교 있는데 왜 애니메이션 중학교는 없는 거야? 그 애들이 애니메이션에 몰입해 있을 때 막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서로 얘기할 애들도 없지.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덕후들을 잘 조직을 해주세요. 아, 있어요. 네 명 지금. 오케이. 네 명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거를 잘 해서 이 애니 덕후 더 학습 동아리도 동아리만이라도 상설 동아리가 있어요 지금. 아, 학교에 얘기하면 만들어도 돼요? 네,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걔네들끼리라도 모여서 이렇게 하고 축제 때 학교 축제 때 응? 애니 그린 거 이렇게 전시하게 이렇게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 저는 뭐 제가 페이스북에다 만화만 올리면 제가 전부 내려받아서 동영상 만들어서 막 소문 다 낸 거야. 참, 난 도대체 애니메이션 중학교도 없는 이런 쓸쓸한 현실이 안타깝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공부의 개념이 너무 협소해요. 서울대 나온 애들도 지금 취직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 학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학력이라는 것의 가치가 이 세계화하고 또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학력의 가치가 현저하게 팍 떨어지는 거야.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탑 기사가 AI 시대 4.0 시대에 의사, 약사, 교사 직빵으로 타격받는 지식을 뭐 압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 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요. 뭐 약만 줘줘. 뭐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위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으로 가는 거야.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자꾸 피부과도 전부 메이크업으로 전통적인 뭐 이런 건 다 사양산업, 교사도 사양산업. 저는 새로운 시장을 찾았죠? 학부모 교육? 근데 저는 노는 게 더 좋아. 저는 신산업을 신만이에서 찾은 사람이에요. 양쪽. 요즘 상황버섯하는 맛에 푹 빠져가지고 산에서 신만이를 알게 됐어요. 심선생을. 심선생이 제가 1년 노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쫓아서 상황버섯을.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와 저기 상황 좀 있겠는데? 그러면 10번 올라가면 한 7번은 상황을 치죠. 근데 자연산이 500g에 30만원이래. 그 우리 집에 따놓은 게 라면 박스로 하나야. 한 5kg는 되는 거야. 그럼 한 300만원 되는 거지. 우리 마누라가 입이 여기 걸렸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얘기하던지 휴대폰 문자 꼭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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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중 남한나라랑 그런 올라가는 남한나 있고요. 지금 학년 2학기 중반부터 사춘기가 와서 학원도 안 다닌다고 하고 그러고 아무것도 집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자 저도 게임은 집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PC방도 하나요? PC방은 안 가요. 아, 좋아요. 그 집에서 막 막아버리면 애들이 PC방 가는데 혹 독서실 지하에 PC방이 있다? 막 짜증나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독서실에 간다. 그러고 가방 올려놓고 밑에 내려가서 빼봉빼봉 이래. 그러니까 집에서 제한하시면 안 되고 시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깔았었는데. 응. 그래서 아이, 애하고 협의를 해야 돼. 그거는 엄마가 일반적으로. 같이 했는데. 네. 그래도 했는데. 본인이 못 이기구나. 네. 그래도 더 심해지면 상담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상담했어요. 한 달 동안 인터넷 중독 그 전문 클리닉이 있어요. 신경병 치료. 한 달치 뇌파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전엔 이 자식이 지방에 들어가면
막 시비 걸라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와요? 불쾌한 표정을 줘. 이게 중독이에요. 근데 치료받고 나서, 한 달 치료받고 나서, 뭐, 소 답보대. 들어왔어?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중독이다 싶으면 치료받아야 돼. 네, 계속. 중학교 이제 저도 같이 성적 긁다 보니까 중학교 정보도 잘 모르겠어서. 네. 네. 할 얘기 하나 없는데요. 중학교 교육 과정이 좀 궁금하고 자유롭게 이제 어떤 건지 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네.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이사들을 많이 가요.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냥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어디로 이사 가요? 그냥 강남. 아, 정말. 목동. 목동? 된 소리 하나 할까요? 자살이 제일 많은 곳이었던데. 목동. 목동하고 중계동. 밀집 지역. 학급당 인원수 많은 것과 자살이 비례해. 비례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2012년도에 예, 학교폭력 때문에 치교육청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자살이 일어나는 데가 중계동 뭐 고등학교 그런 데가 학급당 인원수 많아. 반에 인원이 35명이 넘어가면 나쁜 학교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든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애들이 돼지냐고. 돼지 우리야. 40명이 되게 제가 그 목동에 뭐 학교에 갔다 기절처풍하는 줄 알았네. 얼마나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지 맨 뒤에 애들이 사물함 앞에 붙어앉아 있네 이런 진짜. 그리고 화장실 가자면 어깨빵 어깨를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우울지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 제가 지난번에 요 관악구의 어떤 학교 그 2012년대 관악구의 모 학교에서 자살 컨설팅을 요청해서 갔어요. 그 오면서 이제 관악구에 무슨 자살 컨설팅을 옛날 생각해요. 근데 그 학교를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딸랑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지에 뺑 둘러싸여 해서 한 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이야, 학교실 모자라고. 근데 또 어머니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런데 애들이 그런 경우에 외고를 많이 보낸다. 애들 숫자가 많잖아. 쪽수가 많으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 특별한 방법으로 다 교육해서 가르 보내는 데 없어요. 제가 정말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 누구말처럼. 고등학교에서 사립 고등학교에서 유난히 서울대를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못된 언론사들이 그 서울대 합격자 수를 발표하는 이런 좀 찌질한 것들이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쓰냐? 중고가 사립에 있으면 고등학교는 학급수를 몰아버리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막 15 학급이야. 중학교 새 학급, 대 학급. 기형적. 국방학생이 많으니까 대학을 많이 가지. 외고? 자기들이 받은 자원보다 덜 보내야 대학을. 자기들이 받은 원래 워낙 자원이 좋은 자원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자원에 비해서 일반고보다 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뭘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애 과학고 이런 거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애가 왜 중독됐게? 과거에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 그 어린애가 루저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게임에 몰입한 거야. 내가 왜 루저야? 그 서든어택에 막 집요하게. 그래서 중독된 거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학급당 인원수 적은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강남에 제가 자연고등학교에 있을 때 2학년으로 강남에 시옷 뭐 여고에서 전학을 왔어. 뭐 학부모님하고 학부모총회 끝나 뭐 얘기하는데 실은 강남 그쪽에가 이제 대학 갔는데 유리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애를 그쪽으로 전학을 보냈는데 고1 때 보냈는데 애가 1학년을 마치더니 엄마 나는 얘네들하고 같이 못 살 것 같아. 도저히. 그 아이가 거기 접고 다시 원래 강북 그 자양동 애였거든요. 다시 왔어요. 그리고 고3 때 걔는 미용기능사 고3 일반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사립고등학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일반고는 고3이 직업과정이 있어요. 고3 때 미용기능사 해서 대학도 미용기능사 미용과 학과 가서 근데 미용은 기본이고 뭐 토탈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쪽 방면에 사업을 하려면 기본이 미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얼추 뭐 말씀을 드렸네. 자유학기제. 응? 네, 자유학기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자유학기제 말씀 좀. 자유학기제는 원래는 그 유럽에서 비롯된 거예요. 유럽 여행, 유럽 EU라는 것이 커다란 지금 한 나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애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니네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유럽이니까 뭐 지금은 국경 넘어갈 때 서로 EU끼리는 뭐 검문도 안 해요. 너는 편하게 유럽을 여행을 다니면서 너 장래를 모색해라. 원래 이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왔어. 여행 갈 때가 있어야지. 그죠?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애들이 지네들이 그 배낭여행이라도 단위 걔네들을 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도대체 단위 여행 단위 1년을 두고 전국을 일주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삐끄덕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하자니 실은 고등학교 고1이 제일 절실합니다. 고1에서 탈락률이 제일 심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하다 보니 또 뭐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1 과정에다 이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 취지는 그래서 좀 애에게 진로를 좀 탐색을 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시험 기간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그때 진로 탐색하러 나가요 주로. 애들 그룹별로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뭐 저기 직업 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성적을 이게 외국 갔다 온 애들 성적표 보면 이게 공부를 잘한다는 건지 못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써있냐. 무엇을 잘 하였으면. 지금 자유학기제 들어가면 성적표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였음은 이제 보통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수식어 한 단어, 뭐, 대단히 잘 하였음. 이거는 애가 성취가 최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였음 그런 보통이고요. 그리고 약간 말이 좀 삐딱하게 이거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C 정도 되는 거예요. A, B, C 정도. 그리고 이거는 성적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애가 특성화고를 간다 그러면 그 교사들은 그 말의 행간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양한 수행, 근데 수행이 이제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수행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그 학기 초에 A4용 이런
어떤 어떤 수행을 한다 이게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물론 어머니들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어머니들도 바쁘시잖아. 그 좋은 방법. 가정통신문 한 장당 얼마씩 특별 용돈을 주는 거야. 이게 가정통신문이 대체로 가방통신문이야. 꾹 잊었다가 쓰레기도 다 버려져. 그러면 엄마가 뭐 애 생활 대화하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가 가정통신문을 학기 초에 또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몇백 원씩이야. 계속 그러면 애가 식탁 위에 놔두면 그거 한 장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나갈 겁니다. 제 사람은 반대했어요. 많이 죽게 될까봐. 근데 아니 그거라도 봐야 애 생활에 대해서 공유된 정보가 없는데 대화를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식단이라도 보고 뭐 식단 나왔네. 와 며칠날 네가 좋아하는 카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치유도 좀 해주고 뭐 그런 또 수행평가 또 3월달에 다 나오잖아. 연간 학사 일정표 다 나와. 연간 학사 일정표 나오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휴대폰 일정 눈이 안 좋아지니까 휴대폰에다 일정 적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플래너를 사서 여기다가 다 애 연간 일정. 특히 ADHD 애들은 뭐가 탁 까먹어요. ADHD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집중력 전이가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진로지도를 할 때 걔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그 이외의 것을 쳐주는 게 더 좋아요. 애가 뭐 영어만 좋아한다 그러면 넌 왜 영어만 좋아하니 그러면 안 되고 영어로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플래너를 사주시는 게 좋아. ADHD 아이들은 자꾸 몰입을 해서 깜빡깜빡해. 근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돌아야 돼요.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하니까 자꾸 까먹는데 그걸 넌 왜 이렇게 애가 풍수냐 이렇게 공격받으면 또 자존심 상. 그러니까 수첩 사서 어머니께서 연간 학사 일정표 보고 예쁘게 응? 중간고사 이렇게 응? 소통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애한테 선물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저는 이거를 11월 달쯤 되면 문근영 가서 우리 집 아들 딸내미 집사람 거 다 사다가 다 나눠주고. 수행은 뭐 그리고 지금은 수행 평가도 중학 초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실 거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데. 이게 그림 같은 거 활동하면 남자애들이 잘해요? 여자애들이 잘해요? 여자애들이 잘해요. 왜 잘할까요? 응? 섬세. 왜 섬세할까? 감수성에 의해서. 감수성도 감수성인데 근육 자체가 섬세해요. 아, 여자애들이 미세 근육이 남자애들보다 2년 빨라요. 글씨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안 되지. 그러니까 2년이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같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 근육의 힘을 갖고 있어요. 남자애들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남자애들은요 그 유전자 깊은 유전자 속에 사냥꾼 유전자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잘 보세요. 유치원 때 보세요.
애들 장마철에 비 그리면 남자애들 어떻게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비를 그리면 그림자로 그렇지. 여자애들은 우산을 그리고 장화를 그려요. 남자애들은 비를 그려. 비. 왜? 사냥꾼 유전자를 가진 남자애들에게는 뭐가 중요해?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는 남자애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또 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그럴 때 칭찬의 포인트를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애들은 뭘 포인트를 줘야 돼? 글씨 삐뚤빼뚤한 거. 아, 한숨 쉬시면 안 돼. 엄마의 한숨은 그냥 독약이야. 그냥 촥 빨려들어. 애들이 유치원 그 남자 ADHD가 남자애들이 많은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재밌는데 유치원 가서 그림 그리거나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누구만 칭찬해? 여자애들만 칭찬. 그 뿔딱지 나는 거 뭐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그렸는데 칭찬을 안 해요. 애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그건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을 여성화시키지 마라. 색칠하고 이런 건 남자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루고. 그 애가 수행평가를 이렇게 해갖고 왔을 때 사내 녀석의 그 수행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한숨 내쉬지 마시고 그 아이의 그 동적인 면, 그 창의적인 거, 이쪽을 칭찬해.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아이의 현재로. 그러면 이렇게 칭찬해서 여기 하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버릇없이 말한다. 버릇없이 말하는 아이, 버릇을 바로 잡는 법은 뭘까요? 버릇없이 말할 때 개무시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훈육의 첫 번째가 어른은 애가 여전히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 못 본 척하는 능력. 그건 능력이에요.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못 본 척 해놓고 기회를 노리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버릇 있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탁 솔개처럼 탁 낚아채는 겁니다. 어?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네. 고마워. 잘했다 이러지 마. 땡큐. 고맙다. 그러면 버릇이 없는지 있는지 얘네들이 몰라. 개념이 없어. 개념 없는 애한테 왜 이렇게 버릇장머리 없냐 말대꾸 하냐 이러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얘가 못 본 척 하다가 긍정적으로 탁 변하는 그 순간에 탁 낚아채. 무섭게 변해. 무섭게 변하는 사례는 좀 이따 담았으면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하는 것이 어른의 능력이다. 그때그때 제때제때 화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몇 년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다린 게 4개월이에요. 4개월 기다리는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3만원 ADHD 이야기죠? 얼추 다 말씀드렸네요. 칭찬의 기준은 뭐다? 아이의 현재다.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다 스토리가 다 나오네요. 그죠? 우리 대화용으로 잘 됐잖아. 자, ADHD 넘버원입니다. 얘는 약물 치료까지 했어요. 김현수 교수 모셔다가 같이 엄마들하고 다 엄마 아빠 같이 듣고 지금도 때때로 전화하는데요. 30분에 30분이에요. 근데 반팅을 저는 얘가 ADHD라는 걸 언제 눈치챘냐면 토요일에 우리 반팅을 했어. 반팅을 했는데 이분께서 한 단어하고 엔터 치는 거야. 저는
1학년 때 어쩌고 이러니까 애가 한 단어 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가서 채팅을 못 하는 거야. 아, 그때 딱, 오, 이분이 ADHD? 간식 끌고 싶어. 근데 그 맥락에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몇 등? 그러니까 교사가 저는 그때 그 98년도에 그 어머니 우리 애는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씀을 해줬던 게 정말 고마운 게 그리고 그쪽 공부하면서 ADHD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마침 그때 교칙에 몇 등 이하는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 그런 성적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뽑냐? 친구들이 뽑죠. 그러니까 나와서 연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로지 1학년에서 이미 50일 무단결석 하죠. 이런 분인데 제가 I don't care. 더군다나 ADHD는 동료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뭐 잘해서 회장하면 되지 뭐 회장을 했어요. 1학기 때 회장을 하고서 정말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회장 역할만 그러다면서 성적이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자존감.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1학기 말에 이렇게 됐고 36대 영문과 갔고 저는 이 아이가 군대 가서 사고 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눈도 진짜 그 600만 아니지 두 얼굴에 사는 헐크 같아. 눈도 부리부리. 근데 갔다 와서 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39분에 39분. 참고로 특수반 애가 37등이에요. 그 특수반보다 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더 크다는 뜻이에요. 저기 그러면 그럼 38등 있네? 38등 있어. 바로 이 아이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3월 2일 날 교실에 들어갔더니 이미 죽으시고 계셔. 3월 2일 날 들어갔더니 축석 오는데 대답이 없어. 그 옆에 선생님 얘인가 봐요. 3월 2일 첫날 조회 시간에 들어갔는데 이미 죽으시고 계셔. 참 특이하다. 근데 머리는 부시시하고 여기 귀에 1원짜리 동전같이 빵꾸가 뻥나치 구름이 이렇게. 아 지난 겨울 참 험악하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럴 때 깨우지 않습니다. 걔가 저 때문에 자는 거예요? 아니잖아. 나 때문에 자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깨워. 야, 얘가 맞긴 맞냐? 그리고부터 그 다음날인가 보니까 또 이분이 슬그머니 또 점심 드시고 나가신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밖으로 나가면 제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죠. 그럼 이런 애들이 전화를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이분은 늘 받으세요. 특이하다. 이거는 내가 훈육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기다리고 돌보고 치유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는 연락을 드렸죠.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이렇게 나가서 중학교 바깥에서 그냥 있답니다. 나는 그 부모님께 고지에 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부모총회 때 오셨는데 아버님이 지금 두 분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얘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부모가 테레비를 보려고 하면 테레비를 못 보게 막기도 하고 놀이방 그 유치원에 보냈더니 다른 애들은 다 선생님하고 있는데 데리러 가면 얘 혼자 미끄럼틀 밑에 혼자 있더라.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저는 이미 98년도에 ADHD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폐이거나 ADHD이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바로 4월달 들어서 김영수 교수를 이제 모셔서 청소년 수련관에 특강 초빙해서 그때 돈 걷어서 우리 같이 돈 걷어서 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현수 교수 모시고 2시간 ADHD 강의 들었어. 내 아버지 조금 또 강의 듣다가 주무시더라고. 다 그 사연이 다 있는 거야.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주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김현수 교수가 같이 소주도 마시고 서로 친해지고 앞으로 자주 연락합시다. 그 이후로 우리는 5월 달에 또 아차산에 올라가서 막걸집에서 걔네 엄마랑 우리 다 같이 막걸리 마시고 헬렐레하고 형님하고 하고 이런 거야. 근데 걔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 그런데 6월 어느 날 이 아이가 제 영어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자다. 이 장면을 본 순간 제가 팍 터졌어요. 야,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아무나 39도 가는 게 38도 가는 게 아니에요. 특수반을 제치고. 아무것도 안 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우리 반 애들 막 뒤집어졌어요. 책상 두드리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깼다. 내가 왜 그래? 그때 이제 저는 멘토를 두툼하게 둔 거예요. 걔 옆에 바로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아이 관찰일지를 쓰는 많이 있도록 앞에 앉혀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담임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랐어. 그 다음 시간에 이 녀석이 수업하고 와서 한 시간 동안 우리 반 애들 얼굴을 뜯어봐. 정말 1분 이상을 뜯어봐. 왜 뜯어봤을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잘했어. 아니 뭐래. 그날 이 아이는 자기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근데 어른은 뭐냐, 못난 행동할 때 어떻게 해라? 못 본 척 하라고 했죠.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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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지나갈 때 내비둬.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땡땡이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하래. 잠을 안 잤다. 여태까지 자던 애가 잠을 안 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이미 어른들끼리는 술친구였잖아. 그 전에 레퍼가 형성 안 됐으면 부모가 무슨 숫단 담임이다 있어. 약 올리나?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이미 메시지가 충분히, 드디어 그날이 온 거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벌써 어른들끼리 짜잖아. 짤 때 애하고 어른이 짜면 답이 안 나와. 어른들끼리 짜야지.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합니다. 과제를 하고,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고요. 건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네 학기 다 장학금을 받아서 3학년 때 연대 컴퓨터공학과를 편입을 했고요. 지금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몇 등? 38등을 원래 저기 충남 어디 논두렁에 있는 학교도 뭐 학교나 가는 거예요. 꼴찌도 가요. 4년제 대학 꼴찌도 가요. 돈만 있으면 돼. 좀 멀어. 멀어서 이제 사내 녀석들 같으면 지배를 못 와. 효도해. 사내 녀석들 집에 없으면 효도하는 거죠? 명절 때 나와요.
처음에 3월 달에 맨날 와, 원래 토요일마다 와고 그래. 근데 그러다가 돈이 워낙 깨지거든. 왕복 한 5, 6만 원, 뭐 애들하고 술 마시고 한 번에 10만 원씩 펑펑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에이, 아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때 좀 걱정되는 건 가정을 꾸릴까봐. 그거 이외에는.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맥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솔개처럼 떠다녀서, 못 본 척하고, 그때 원숭이, 내가 탁 변했을 때, 탁 낚아치는 거죠. 그게 어른의 몫이다. 네, ADHD 이해를 돕는 책 거기 있죠? 네, 리틀 모습. 이거 저희가 학급 문고예요. 웃기죠? 아까 39등 그 친구가 이거 나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랬더니 다 읽고 나서 저한테 돌려줬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 진짜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심리적인 저항감 갖지 않고 신경정신과 김영수 교수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약물 치료까지 했고. 지금 어머니하고 또 통화하면은, 선생님, 우리 애가 그 당시 그 ADHD 맞는지 지금도 저는 좀 헷갈려요. 네! 완치되놓고 말이에요. 딴 얘기 하는 거야. 치료, 말을, 말 대꾸, 애들에게 말 대꾸 시키자. 말대꾸 아니에요. 의견을 보는 척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말대꾸 아니에요. 의견을 보니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중1 됐을 때 지금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부모님 계신다고 하셨죠?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하게 하고 당당하게 따지게 만들어라.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하자가 안 생겨요. 그냥 그 아이한테 가서 못 따지니까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죠. 그 엄마 또 어떻게 뭐라 그래. 근데 그 원죄가 누구야? 말 대꾸 하지 말라던 바로 엄마가 그 책이 있다. 말 대꾸 하도록 시키자. 친구들 비판. 아, 그리고 그 스티커를 만약에 주려면 청자 셋이, 누리고 셋이다. 그러면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칭찬 스티커를 큰 애 거, 작은 애 거 따로 주지 마시고, 스티커판이 있으면, 작은 애가 뭐라든, 큰 애가 뭐라든, 그 두 아이가 한 바람직한 행동에 다 스티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차면, 외식!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제 간, 차를 형제 남매 간에, 오히려 우애가 돈독해지도, 오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 땄지, 하나 벌었지. 저는 학급 운영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가 있을 때 스티커 하나씩 줘서 100개 차면 짜장면도 쏘고 이렇게 기여하도록. 친구들의 질투. 네, 따돌림은 그러니까 부모가 넉넉하면 따돌림의 피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 사춘기 때 그 위기를 벗어나 도움이 됐던 건 제가 같은 직장에 있던 동료들을 10가족 정도 하고 방학 때 같이 놀러 다녔어.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교회에서 뺀 지입차 그거를 이제 45인승으로 빌려서 근 어릴 때부터 쭉 가족 휴가 여름 겨울 휴가를 같이 다녀. 2박 3일 원래 2박 3일 가족끼리 갔다 오면 피곤하죠. 놀지도 제대로 못해. 남편은 그 좋아하는 술을 운전하느라고 못하고 마누라한테 구사리나 먹고. 그런데 2박 3일을 버스로 다니니까 차 안에서 실컷 먹죠. 돈도 덜 들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애들이 10명 되니까 그 작은 학교가 돼. 작은 교실이 돼서 지네들끼리 무시로 따돌려. 지금 따돌림이 왜 문제가 됐냐면 따돌림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우리 때는
가족이 형제자매가 셋이 되죠. 그러면 셋이면 따돌림의 관계가 몇 가지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따돌림이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돌림의 일상화요. 그래서 이게 나를 따돌린다라는 인식 자체가 약해, 없어 거의. 왜냐면 자라나면서 형제자매 간에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둘이야, 하나야. 그러면 그냥 그 낯선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가능한 때로 근거리 떼가지고 응? 이 집 저 집 같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 이상 되도록 여행을 가면 그 안에서 애들이 내성이 생겨요. 의사표현 능력도 생겨요. 예, 포인트. 이건 우리 딸내미 때문에 알게 된 포인트인데, 애, 어머니들께서 애한테 무한으로 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해줄 수도 없어. 제일 잘 해주는 건 뭐냐면, 애가 학교에서 왔을 때 최초의 15분. 그때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오로지 애에게만 집중해주셔. 큰 애가 왔을 때 큰 애, 15분. 작은 애가 왔을 때 작은 애, 15분. 엄청난 투자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15분이 길 짧지 않아. 그래서 이럴 때는 하리보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같이 드시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같이, 강남에 왜 가? 우울한 동네 가지 마. 지금 여기, 어머니들 여기에 나오셨을 정도면 굶어 죽은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하고 싶은 일 살아, 하고 살아. 아빠가 그래도 아파트 한 칸 장만해서 사니까. 지금 작은 애 방 하나, 큰 애 작은 방 하나씩 줬거든요. 그 방이 없, 어머니가 방 하나, 그래서 우린 방이 없어. 우리는 부부가 거실을, 거실에 이렇게 문 해닫고 거실에서 살아. 그러니까, 야, 그냥, 능력 안 되면 마누라 니 뭐 결혼해서 그 니네 방에서 살아. 밥값이야 뭐 좀 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야 돼. 애들은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애써요. 그런데 부모가 스트레스 안 주면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아니야. 그냥 부모라도 애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받고 살아요. 불쌍한 나라 애들은. 주로도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말고 대신에 이 책 10대 이하는 부모와의 사이, 10대 이상은 부모와 10대 사이 이 책 꼭 이거는 자습서, 엄마들의 자습서 식탁 위에 놔두고 틈틈이 한꺼번에 다 보지 마. 틈틈이 보시고 어머니들끼리 학습하셔. 일장 이번에 일장 읽고 어디 커피숍으로 와. 우리 그때 응, 이거 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되더라. 이거면 되게 안 되던데 이거 공부하세요. 과외 선생보다 낫습니다. 저 이걸 우리 애들 부모 역할을 했어요.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고 이럴 때 아직은 남편이 이러지 않으시죠? 어느 순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남편의 밥 씻는 소리에 소름이 끼쳐.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이거는 부부가 이런 시간 가지셔야 되고 40대 신부모 어머님들은 이거 꼭 사서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중이에요. 꼭 보세요. 뭐 앞에 뒤에는 뭐 쭉 제가 말씀드렸고 중학생 어머니 계신가요? 아직 중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가령 이제 깜짝 놀랄 점수들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딸내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에 수학 39점 맞고 왔어. 39점 맞았는데 아빠 39점 맞아서 더 좋대. 왜? 자기보다 못 보는 7명이나 있다고. 그랬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하, 체득한 노하우인데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 올라간 만큼 점당 얼마씩? 점당 얼마씩. 그러니까 애가 중1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가장 49점 맞아서 놀라서 경기하지 마시고 49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53점이다 그러면 4점, 그럼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씩 이렇게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다 한 거죠? 이게 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부모님께서 애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행복이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최고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여자로서는 모르지만 부모로서는 행복이 의무예요. 행복해지도록 애쓰셔야 돼. 그러려면 시간 나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산은 무슨 산?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저승사자가 달려와. 오늘 나보고 오래네. 바빠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제가 경상중에서 막걸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발에다가 꼽으면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네. 어휴, 2시, 원래 30분인데. 질문해 주신 것도 그렇고, 네. 아, 열공하셨습니다. 어른은 저절로 되지만,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자신감 생기셨죠? 자, 우리 반할 때 어떻게 하셔라? 야! 이러지 말고 제 문장으로 어떻게? 네가 오만이 내 마음이 오만해 왜냐면 비교는 고개알이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둔다? 큰 아이, 작은 아이의 각각의 현재가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문자 보내셨어요? 일단 문자를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네. 아, 저 오늘 여기 장소가 참 좋으네요. 그죠? 공기도 산기도 많고 좋은 장소에서 저도 오히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또 이제 다년간의 이제 교사 생활에서 이제 배우신 것들, 뭐 체득하신 것들을 좀 어머니들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조금 소화해내면 좋을까라는 초점을 맞춰서 조금 오늘 강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강사 선생님 송영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눠드린 만족도 조사는 작성하셔서 나가시는 길에 저기 뒤쪽 책상에다가 놓고 자유자로 나가시면 되고, 오늘도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제 올해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기 부모교육, 아동기 부모교육, 영유아기 부모교육 이렇게 해당하는 자녀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 이제 한 번씩 주기